몬스터 5부터는 GPS가 일치형입니다. 3는 몬스터가 3 몬스터는 옵션인데 그냥 일체형이에요. 간지나고 일단 네비 형님은 멀티박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멀티박스. 네비 형님은 멀티박스로 했어요. 작업을. 얼빵하게 안 한다 네비 형님은. 소리도 차서 나오게 해드리고요. 네, 지금 예술적으로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도가 매우 좋아요. 자체 감도인데도 끝내줍니다. 네. 또 이제 작업 업데이트 한 거 볼까요? 업데이트 자꾸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 위해서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걱정 말고 최신 걸로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저는 통해서 한담을 합니다. 네, 최신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리듬 끄면은 밝게 나오고 내비하면 내비 나오고 그렇죠. 빛이 와 조절 같이 돼. 신기합니다. 내비가 신기하게 같이 조절되네. 빛 조절이 신기합니다. 네. 믿음 켰는데 같이 어두워져. 내비가 신기하네요. 뭐 연결도 안 했는데 트립에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감되는 아이머큐리 걸로 했습니다. 아이머큐리 간지에 뭐 간지 그 자체지 뭐 쫄대로 묶거나 뭐 그런 계절병 안 하니까 마음대로 했는데 버튼도 좀 약간 좀 그립감이 있고 이렇게 좋네요. 비교적 뜯기가 편한 차고요. 예, 후회도 안 하고 뭐 트립은 또 파인 걸로 했어요. 예, 파인 거 할 때는 주의점이 뭐냐면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파인 거일 때는 보니까 저 같아. 파인 드라이브, 저기, 트립 쓸 때는, 내비는 몬스터 5급을 써야지 되는 것 같아요. 예, 거의 하이 버전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 차도 마찬가지로, 뭐, 2013년 이후부터나 가능하지, 그 하이 버전은 아예 이 트립이 연동이 안 되더라고. 좀 테스트 좀 열심히 하고 좀 한 다음에 마무리 지을게요. 예. 귀찮아, 이것도 잘못되면. 머리 아파. 우선 적당히 좀 만져보고 쥐주물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져야지. 또 적당히 한 다음에 또 빨리 끝내서 보내버리면 또 이렇게 짜증나고. 그래요. 다음번에 블랙박스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저 집 오시면 오늘도 100점이죠 사장님? 응? 100점이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지지 마세요. 선팅 받고. 야,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뭐지? 아이고, 저거구나. 뚜껑은 덮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네, 여기. 안 덮어요. 엑스케이블 가져오고 있어. 기다려보세요. 내가 엑스케이블 한번 갖고 올게.